안녕하세요. 이번 아트 세미나는 2021년 Raise Your Hand라는 SNFI 일환으로 온라인 세미나와 드로잉 워크숍을 통해 아트 테라피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이 됩니다. 이 세미나는 총 4세션을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미나 요일은 저희가 보내드린 플라이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중간에 저희가 아트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준비물인 종이와 펜, 그리고 그리기를 원하시는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4세션을 강의를 해주실 아트 테라피스트는 제이비베 선생님이시고요. 약간 저희가 짧게 이제 이 선생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College of New Rochelle Postgraduate Program and Dr. St. John P. Chair College of Mountain에서 카운슬링을 담당하셨고요. 그 외에도 아트 테라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llo out there. Art therapist JBB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제 주위에 이 메트로폴리탄 이 주위에 벚꽃이 우리 제주에서 그게 시작된 꽃이라 그러죠. 그게 만개를 했는데 오늘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 Art Therapy Experience에 참석해 주신 그대들, 그리고 또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손을 크게 이렇게 모아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Welcome! Okay. 네, 선생님, 잠시만요. 뭐, 제가, 네.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이 그러세요. 세미나가, 네. 지금 참석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네. 세미나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레코딩 되고 있음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다 꺼두신 상태긴 한데, 이게 녹화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뭐,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 art therapy 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미국에서도 대개는 common peopl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는 대개 이 중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미국 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art therapy가 뭐냐? 이거 조금 전에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art therapy가 미술과 관련이 있는 그런 craft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art therapy는 심리학에 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여러 타입의 그 art, 뭐 조각이나 그림, 뭐 페인팅, 이저 워터컬러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therapeutic tool,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이 지금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알 테라피에 대해서 또뭐알 테라피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런 게뭐 너무너무 인포메이션이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art therapy experience 뭐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잡 단란한, 정말 제가 항상 생각해도 지금 모든 테크놀로지나 이런 인간의 기계 문명이 정말 태양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이 두뇌 조직, 또 개념, 이그 에볼루션은 정말 거북이 걸어가듯이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현실과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슈, 그리고 고통,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하나라도 넣고 가는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내 자신과 또 내 주위에 요즘은 그 정신병 뭐 사이코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disorder 이렇게 부르죠. 뭐 depressed disorder, 뭐 anxiety disorder 이렇게 부르죠. 그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곁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거를 겪고 있을 때는 우선은 이해, 그거에 대한 그 또는 그분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support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support를 부모로서 최대한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rt therapy experience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그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와 support. 살다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해를 하지 못할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세월이 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꾸 훈련시킴으로써 아 정말 남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장에 보시는 거를 보면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statement, 제 개인적인 statement이죠. 시작을 Who gets superior treatment by the society? 뭐 이렇게 society and who gets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social standard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저희 그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미국이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사람들이 정말 정상이 아니고 너무 이게 도덕 개념이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너무 사람들이 살벌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살벌해진다거나 뭐 살벌해진지는 저는 뭐 확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이 perception and perspective 내가 남과 사회,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딸려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누가 이 미국의 한 뭐 136의 language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정말 그 최고의 배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좀 열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미국에서 이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가 Am I normal?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이 이게 노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상대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노말인가 저 사람이 지금 노말인가 그거보다는 흔히들 뭐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 저 갔어. 뭐 비정상이야. 저 사람은 이래.
비판하고 저지하고 그런 게 더 많지. 과연 무엇이 노말인가? 아니면 내가 노말인가? 저 사람이 노말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제가 Am I normal? 이제 이 시간 마지막에 가면 제가 내가 노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정상적인가 뭐 아닌가 이런 게 모든 게 우리 그 behavior 그 행동이 되는 게 다 이 머리에서 나오죠. 신경 조직에서 뭐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말인데 마음도 어쨌든 신경 조직에서 나오니까 우리 지금 브레인을 보면 이 cerebral cortex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얼마나 하루에 생각을 하고 살까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특히 앞부분에 cerebral cortex, front cortex에서 우리의 그 사고력, 특히 중요한 decision을 만들 때 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그 머리가 좋은 사람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intelligence 이런 것도 다 이 앞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저 상단에 초록색에 있는 거는 cerebellum.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뭐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그대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 중에서 노란 그 맨 어떻게 보면 밑이죠. 빨간 큰 이거 밑에 있는 그 아미그달라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도 이거를 외울 때 힘들어서 우리가 히스패닉 사람들이 친구할 때 아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미 그리고 딜라이다 할 때 달라 하는 그 아미그달라라는 데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스오더하고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뭐 이모션에 그서 판단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flight and flight or flight.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길을 걸 때 차가 올 때 내가 부닥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럴 때 그런 판단도 하죠. 그거는 이 앞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 자동적인 이모션하고 관계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라도 좀 과시를 하려면 남편이나 뭐 자녀들한테 과시를 하면 너희 저 우리 넷 중에서 가장 우리 이모션을 작용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아무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오늘 저 강의의 한 보람이 저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인 작용에 의해서 지금 모든 우리의 행동이나 그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그 나온 통계를 보면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다섯 명의 한 사람이 디스오더를 어떤 형태든지 디스오더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얘기를 하면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제 무슨 조금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멘탈 헬스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에 비해서 사실 치료를 받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라도 그만큼 이 멘탈 헬스 그리고 이 디스오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왜 짜증이 나나? 왜 힘든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를 모르고 항상 그냥 everyday 확확 지나가면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게 병으로 되는 거죠. Psychos. 이제 정신병이라고 저는 정신병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요. 그 완전히 디스오더가 되는데 그 디스오더 중에서 가장 미국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흔히 앓고 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뭐 제가 지금 저한테 대답이 오는데요. Depression or anxiety disorder.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노래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 하는 게 뭐겠어요? Anxiety. 아, 빨리 애들을 이걸 준비를 해서 학교를 보내.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생활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뒷장을 보면 저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젊은 시절에 제가 아트테라피가 되기 전에 그런 세월을 보내고 살다가 한 뭐 시생생 올해 한 40 몇 년을 하고 제가 아트테라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그 rational versus emotional. 내가 40년 강의를 했는데 니네 어린애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각하기에는 emotional.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미가달라에서 그 조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rational. 자기대로의 rational을 가지고 그거를 물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rational. 그거를 위에 올려놓고 살면 너희들의 인생이 편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아트테라피스트 되기 전에 심리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리학 공부를 먼저 1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그대로 제가 명심을 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들도 오늘 항상 살 때 emotional 하고 살다 보면 emotional 한 거를 앞장세우다 보면 anxiety나 그 depression에 내 자신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rational을 앞세워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지노그램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우리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닌가 그거를 사실 그 테라피스트나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DNA 물론 그 유전자에 의한 게 많지만 family tree되는 그 지노그램이 우리 말로는 family tree죠. 거기서 보듯이 그 내 family tree에 적혀 있는 그대로 거기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스오더가 걸리고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답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본그 시그먼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그 심리학계에 유명하신 시그먼 프로이드 패밀리에 대해서 제가 지노그램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 시그먼 프로이드가 두 번째 부인의 상태에서 아이를 6명을 낳는데 그 지노그램을 보면 거기에 메디컬 인터랙션 그 자식들이 누구와 어떠한 인터랙션을 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건강 상태는 어떤가 그런 거에서 쭉본 결과 그 막내인 애나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명한 또뭐 심리학에 많은 공헌을 했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노그램을 보면서 특히 지노그램의 그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뭐 미국보다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들의 특성을 거기다가 쫙 DNA보다는 그걸 써놨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라고 유명하죠.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버지니아 울프가 사실은 영국계 계통 여잔데 그 사람이 왜 수어사이드,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 수어사이드 어텐트를 했죠. 했는가가 지노그램에 다 그걸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윈스턴 처칠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장남으로서 책임감 있고 그런 결과로 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됐고 또뭐 간디 같은 인디라 간디 유명한 지도자죠. 그런 사람들은 왜그 사람이 그 지노그램에 써 있는 걸 보면 그 어렸을 때그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왜그 사람이 성인이 인도를 넘어선 세계적인 성인이 됐나.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보다 저는 그 칼 융 굉장히 유명한 사이콜로지스트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뭐 맨델라 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이 일반인들에게 보급한 그런 분이죠. 융이라는 사람도 그 지노그램에 의해서 써 있는 거에 비슷하게 의해서 지금 그 오늘날에 우리에게 알려진 칼 융이 되지 않나, 심리학이 되지 않았나. 특히 제가 너무너무 그 fascinated 했던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죠. 아들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의 지노그램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짧게 그 과학 공부를 할 때, 그 자기 반에 있는 동료가 아니고 그 같은 친구랑 결혼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집에 그 패밀리 트리를 보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그 사이코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 요양원으로 보내죠. 그리고 가둬놓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의 첫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 부인하고 난 사이에 아들이 스키조프레니아로 16살인가에 요양원에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유전자에 그 영향이 많지만 그 지노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스키조프레니아 걸린 거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그
아인슈타인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 요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아들이 죽을 때까지 찾아가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모셔널한 얘기지만 그때 인간적으로 아인슈타인을 정말 존경을 하던 마음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탁 실망해 오는 그런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 트리, 지노그램이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나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가 Am I Normal? 그 주제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그대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최소한 18x8, 11 그 종이에 내 자신의 두 얼굴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접든지 아니면은 반을 그려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내가 내 얼굴, 진짜 내 얼굴 한쪽에는 내 얼굴 또 이 접기가 싫으신 분은 두 종이에다 한 종이에다는 진짜 내 얼굴 또 다른 종이에다는 내가 밖에 보여지는 얼굴 또 보여 싶어지는 얼굴 그거를 뭐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글로 쓰셔도 좋고 하셔서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아니면은 오늘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저를 나중에 뭐 볼츄나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얼굴, 진짜 내 얼굴, 하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얼굴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 그런 얼굴을 그리는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냥 뭐 스케치로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자기 미디움은 자기가 원하는 뭐 그리 펜슬로 그려도 되고 시작을 하십시오. 펜슬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크레용으로 그려도 되고 제일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워터컬러로 그리는 게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그 버츄얼리 하지 않고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아트테라피를 할 때는 워터컬러로 그리게 하면 그 워터컬러가 사실은 힘든 미디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제가 되게 이 아트테라피를 할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강박관념을 가지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정리가 되셨으면 손을 놓고 뭐 완성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 자신이 그렸는데 자기를 그렸는데 다른 얼굴 그렸는데 좀 남아 여기 다른 분들하고 시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어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미리 그 시어를 해서 퍼블릭에 부인되는 거를 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각서를 보여도 된다 하는 퍼미션을 주셨다 그렇게 알고 저희가 그 쉐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뭐 쉐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좋은 기회니까요. 남하고 쉐어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 기회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미리 그거를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지 선생님 시어하시겠어요? 작품이 나왔네요. 시어하신대요? 네, 예지 아니, 저희가 미리 드로잉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두 가지 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지 선생님. 네, 이거는 이제 제 첫 번째 내면의 자아를 그려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자아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그 자아의 색깔이 네. 왜 빨강색일까? 내가 왜 그 붉은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왜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렌지 색깔인데요. 네, 오렌지 색깔이요? 네네네. 네, 밝은 네. 색깔이네요, 그럼. 네네, 밝은 색깔. 그러면 그 내면의 세계를 바깥에서 밝게 표출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러면 평상시에 내 얼굴은 그렇게 밝은 색깔은 아니신가요? 제가 가끔 거울 보는데 깜짝 놀랐는데 너무 안 밝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요즘 이렇게 막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다니니까 네. 세수하다가 이제 거울 볼 시간도 없어서 세수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네. 저 예지 선생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를 해야 되는데 막 네. 이러고 그게 너무 막 아침부터 좀 어제 그러니까 자기 전에 생각했다가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게 막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걸 그렇죠.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세수할 때도 막 정신이 없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럴 때도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뭐 나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막 표정이 옛날에는 되게 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표정이 네. 많이 좀 뭔가 굳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네.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이렇게 좀 밝은 자아의 모습 이렇게 꽃 이게 사실 꽃을 좀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벚꽃 비슷하게 네. 너무 뭐 천진난만했던 그런 옛날에 좀 철없었던 그런 네. 시절로 조금 더 내면의 자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그려봤고요. 네 이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자아 약간 복잡한 뭔가의 그렇죠. 자신이죠. 자기 자신. 네. 예. 지금 갖고 있는 자아. 정말 그렇게 쉐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네.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식가나 이런 데 가면 보는 페인팅 그 로만 락웰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천진한 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거는 forget it.
그거는 희망사항이시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걸 읽고는 아, 그 사람이 저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첫그 책에 이민선이 통통 소리를 내고 섬을 떠날 때 나는 그거를 알았다. There's no home to go back.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거는 우리 영어로 그러잖아요. Give it up. Forget it. Give it up. 그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일할 때 정말 저는 이제 맨해튼으로 일을 오래 다녔거든요. 정말 다니기 싫어. 뭐 이러면서 저도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를 해요. 노래를 그냥 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든지 그냥 소리를 내요. 그 릴리즈를 안 하고 바깥에 나가면 그 쌓였던 게 동료에도 나타나고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오늘 정말 우리 한국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역같았다. 정말 옆에 있는 동료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었다. 뭐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웃을 일이 없었던 날이 더 많죠. 차 안에 앉아서 소리 내서 그냥 습관적으로 소리 내서 그냥 웃었어요. 하하하 이러고. 그리고 릴리스를 하고 그 다음 모멘을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굳어지거든요. 몸에도 굳어져서 저희가 그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 personality disorder라는 게 나오는데 그 personality disorder가 지금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에 태어난 사람도 시달리고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나다 보면 그짐 모리슨이라는 사람 그 책에서 그거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신드롬과 증상과 증후에 의해서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그거를 릴리스하지 않고 나를 비롯해서 남한테 나는 참 러브한 사람이야. 난참 우아한 여자야. 우아한 여잔데 내가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증후군과 그 신드롬이란 말이 그게 500년 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증후군과 심텀, 그 증상에 의해서 쉽게 말하자면 패thology, 그 다음 장에 보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진짜 내 내부에 있는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건 참 훌륭한 생각인데 하고 싶다 전에 항상 every time 그거를 release를 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을 서포트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서포트를 청혼을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엄마 힘드니까 서포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 퍼스널리티 디소다 성격 장애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소리 확 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personal disorder, 성격 장애. 그분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리 왁왁 지르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애를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노말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 저그두 번째 보면 pathological worry, obsession. 그게 나오죠?
제가 이 한 직장 생활을 40몇 년을 하다가 코리안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아이비리그 스쿨에 보내려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obsession.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애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해야 얘를 훌륭하게 키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pathological, 병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애가 하는 거 하는 거마다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나 자신은 거기에 나 자신을 가두게 되는 거죠. 여기서 obsession이란 말은 쉬운 말은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해 있는 거죠. 그거는 병이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배우는 것 같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얘의 인생을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인데 그렇게다 보면 그 밑에 있는 somatization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한 그 경직이 되고 얼굴도 경직이 되면 머리도 아파지고 막 그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이러다 보면 그게 병이 돼서 정신적인 게 의해서 소미타이제이션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하이포칸드리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이 몸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잘못이 검사를 해보면 하나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거 병에 분명히 걸렸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다리에도 무슨 고장이 난 것 같아. 아니면 소화기관에도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렇게 정신적으로 생각하다 돼서 걸리는 게 그게 물론 우리가 염려, 관심을 갖고 내 몸에 대해서 또 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만 one thing. 그렇지만 그거를 항상 걱정을 하고 진짜 거기에 매달려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다 보면 hypochondria.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hypochondria에 걸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왠지 일 가기도 싫고 디소시에이션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뭘 물어봐도 직장 동료가 예, 너 뭐 이래도 듣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게 비정상이 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물어보고 이러면 yes or no 아니면은 뭐 대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질 않고 어느 날 그 걔가 꼴 보기도 싫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듣기도 싫고 직장 동료가 좋았던 앤데 한 1, 2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디소시에이션 그게 되죠. 그리고 뭐 제주에 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만나서 뭐 화투도 치고 저는 뭐 화투를 쳐본 적은 없지만 이 저 플레인 카드 그런 것도 하고 돈 놓고 뭐 하지만 그 제 주위에 한 두 명 정도가 그런 분이 있는데요. 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하러 가는 거. 그거는 완전히 사이코스가 된 거죠. 그거는 취미 생활로 뭐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기 그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양커스에서 와서 잭팟을 해서 천부를 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걸 따도 택스를 물어야 되는데 택스를 물지를 않아서 나중에 천불 딴 거를 뭐 3,000불인가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여담이고 하여튼 그렇게 취미로 또 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흥미로 나중에 compulsive gambler가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취미로 화포도 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취미 생활이 화토 치는 게 되고 갬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compulsive gambling이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딴 걸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건 참 센시티브한 건데요. 이 닥터 모리슨이란 분이 이 책을 쓸 때는 그게 그렇게 그 관점, perception이 틀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금 virtually 상담을 하고 있는 그 티네이저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게 엄마는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진짜 여자인가? 내가 진짜 남자는 아닐까? 그 티네이저를 겪으면서 흔히 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어떤 one of the most common thoughts 그 티네이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건데 엄마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그 그림을 그리거나 이 뭐 악기를 만지면서도 내가 남자였다면 여자인데 남자였다면 이걸 더 힘이 좋아서 불지를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트랜스베스타이나 뭐 different sexual 한 거를 다 받아들이는 그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주제가 Am I normal? Am I not? Normal의 반대는 abnormal인데 그 abnormal과 normal의 그게 어떻게 보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살던 그 반세계에서는 딱 그 인간의 섹스가 the male and female이어서만 되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 닥터 모리슨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해 있는 사람들 그것도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조심스러운 말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시대에는 normal, very normal, not abnormal thoughts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안 썼는데 쓰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다 우리 그대들이 다 성인이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보다는 그 paraphilic이라는 게 사실 남자들 특히 이 자랄 때 부모가 성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는 사실 남자들이 저는 그 성년이 한 제가 성년이 돼서 그걸 보고 너무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들이 정말 점잖고 좋다가 술을 먹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다른 different person으로 변하는 거를 보고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경악을 했는데 그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그 behavior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런 거를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그걸 보고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남자들이 그 성적으로 그 interesting한 자기 그 상대편 그러니까 spouse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상하게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건전한 그 환경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착증이 많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조금 센스티브한 그런 화제를 드렸는데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그 주위에서 보면 제일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은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저보다 조금 나이 드신 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인시큐한 거에 영향으로 돈돈돈돈돈돈 이것도 사이코스라는 얘기죠. 렌트를 못 낸다거나 뭐 이래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걱정이나 앵자이티나 디프레스를 넘어서 옵세션이 되고 완전히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여기 모신 그대들이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버추얼리 상담을 해드려도 되고 좋은 그 성품을 항상 유지를 하고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뭐 인생은 짧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도록 돼도 이 사이코스에 걸리지 않고 디프레션과 앵자이리 디소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해와 서포트, give them an empathy,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Bye.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뮤트 해제해 주시고 질문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셔도 되고. 네, 여기 텍스트 창 사용하셔서 텍스트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지금 한 두 분 정도 계속 같이 들어주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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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으로 얘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선생님 채팅 읽으실 수 있나요, 혹시? 저기 감사합니다 하는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하고. 네. 근데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왜 나가셨어요? 한 분은 저기 끝까지 못 있으실 수 있다고 말씀 먼저 해주셨어요 미리.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횡설수설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저는 굉장히 보람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짜 시간을 다음 시간까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권영숙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Sophie? Sophie. Thank you, Sophie. Okay.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제 이메일을 드려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